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손입니다. 지금 오늘 헬릭 스미스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뭐 헬릭 스미스 그러면 우리 바이오 업계에 뭐 형님뻘이라면 형님뻘이랄 수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주주들 뭐 너무 속상해하고 있고 회사는 나름대로 대응을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주주들 성에는 안 차고 있고 주가는 계속 거의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헬릭 스미스의 관리 종목 및 상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느냐, 이어서 상폐로 갈 가능성도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부에서는 지금까지 헬릭 스미스 공시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면서 지금의 이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다음 시간 2부에서 본격적으로 그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하고 상폐 가능성 과연 그게 얼마나 큰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헬릭 스미스 최근에 그 주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지점이 9월 17일입니다. 그 유상증자 공시를 냈던 그 지점이고요. 그날 장 마감 이후에 아마 공시가 나왔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거의 이렇게 갭으로 급락을 하게 되고 주가가 계속 이제 흘러 내렸다가 조금 이제 회복을 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그 장중 한때 막 한가까지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유상증자 공시 바로 전에 뭐 장중 한 6만 원까지 찍었던 회사가 지금 이제 겨우 지금 2만 원 갓 지금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마감 종가가 한 2만 원 갓 넘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심하게 지금 거의 뭐 수직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9월 17일 날 유증 공시가 나오죠. 예, 그날 증권신고서가 공시가 됩니다. 유상증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하고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담은 증권신고서가 같은 날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10월 6일 날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해라. 증권신고서, 너네들이 냈던 증권신고서가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다. 그러니까 좀 더 보강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빠져 있다. 뭐 이런 이유로 보강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헬릭 스미스가 정정 제출 요구에 따라서 정정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날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0월 21일 날 금융감독원이 또 정정신고서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1차 정정신고서를 냈는데 그래도 뭔가 감독원 입장에서는 좀 부실한 구석이 있으니 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16일 날 1차 정정신고서가 나오고 나서 매체들이 일제히 헬릭 스미스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헬릭 스미스 5년간 고위험 자산에 2,643억 원 투자 뒤늦게 공개. 유증 실패 때는 관리 종목 지정 상폐 수순으로 갈 수도. 아주 이제 섬찟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고위험 자산의 대규모 투자 관리 종목 위기 유증 안개 속 유증 실패 시 관리 종목 편입 쇼크. 그 다음에
매출 45억 헬릭 스미스, 사모펀드에 2,500억 투자, 소액 주주 비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바이오벤처 맏형 헬릭 스미스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러면서 손실 확대되어서 관리 종목 지정 위기. 업계에서는 본분 망각한 지나친 투자, 이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걸 두고 하는 말이죠. 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계속 흘러내리고 막 한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요거 한 가지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손익계산서 아닙니까? 그죠? 자, 제일 위에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판매비 및 관리비, 이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또 영업 손실이 날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영업 외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의 비용을 빼면 세전이익이 나오거든요. 요 세전이익을 우리가 법인세, 요 세라고 하는 게 법인세를 말하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단계에서 손실이 나면 세전 손실 또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마지막으로 단계순이익이 날 수도 있고 단계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공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시 이 더공시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해마다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 자 우리 상장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결산을 한 결과 그 실적이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되거나 상폐 요건에 해당되면 바로 즉시 공시를 해야 된다. 어떤 공시 제목으로 이렇게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폐 사유 발생 이렇게 공시를 하고 우리 실적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는지 상폐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밝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달에 YOM이라는 회사가 이런 공시를 했는데 이 공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3-4업 연도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률 이게 최근 3-4업 연도 중에서 2개 사업 연도의 손실률이 50% 이상이 되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은 코스닥 기업이 4개 연도 연속으로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 이 관리 종목 지정 요건 중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자기 자본 대비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 즉 세전 손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50%가 넘어가게 되면 최근 3-4업 연도 중에서 50%가 넘어가는 해가 두 해가 되면 이게 관리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OM이라는 회사 보니까 최근 3-4업 연도니까 17년, 18년, 19년 중에서 18년하고 19년에 이렇게 50%를 초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17년에는 50%를 초과하고 18년에는 그 50% 언더고 19년에 다시 5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최근 3-4업 연도 중에서 2개 연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 3개 사업 연도 중에서 2개가 50%가 초과가 되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헬릭 스미스가 9월 17일 날 유증 공시를 하면서 동시에 최초의 유증 증권 신고서를 내는데 그 신고서 안에 보면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왜 2019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 이제 줄여서 이제 앞으로는 법차손이라고 할게요. 이 법차손이 한 1000억 정도 났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19년도 말에 자기 자본, 즉 자본 총계는 한 1,9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자본이 1,900억인데
차손이 1000억이니까 이게 50%가 넘어버린 거예요. 자, 19년에 50%가 넘었으니까 만약에 2020년 결산에서 또 50%가 넘어버리면 관리 종목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네 회사에 2020년 반기 기준 법차손을 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났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자기 자본은 얼마냐? 1500억. 1500억 중에서 500억이 났으니까 한 33%쯤 비율이 된단 말이에요. 상반기에만 이러니까 만약에 상반기에 법차손이 난 것만큼 하반기에도 또 법차손이 나면 이것은 50%가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19년도, 20년도 모두 법차손이 50%를 넘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나서 여전히 자기 자본의 50% 이상의 법차손이 또 나게 되면 그때는 상장 폐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상장 폐지로 간다기보다는 상폐 심사 대상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19년도에 왜 헬릭스 미스가 저렇게 법차손 규모가 크냐면 그때 개발비 자산의 손상 비용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약 개발 업체들은 연구 개발비를 많이 쓰잖아요. 임상 3상부터의 연구 개발비 지출은 바로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의 자산으로 얹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서부터의 연구 개발 지출은 비용으로 바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재무 상태표에 일단은 자산으로 딱 얹어 놓고 신약 개발에 성공해서 실제로 이 신약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시점에 이르르면 그때부터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한꺼번에 바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여러 해 동안 대개 10년에서 1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게 회계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2015년부터 2020년 말까지 이렇게 임상 3상 개발하고 판매 허가를 받는데 한 1000억 정도 지출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출을 한 이 금액을 바로 그 해의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개발비라는 계정 이름으로 무형 자산으로 1000억 원을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 연구 개발비 지출은. 그러면 이렇게 개발에 성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2022년 초부터 이 신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앞에서 자산으로 잡아놓았던 1000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2022년에 바로 1000억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만약에 10년 동안 개발비는 10년 동안 비용으로 반영한다. 이런 저 내부의 그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동안이니까 연 100억 원씩을 개발비 상각비용 또는 그 무형자산 상각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헬릭스 미스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만약에 임상 3상을 진행하다가 임상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임상에서 부실한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에 자산으로 딱 얹어놓았던 연구개발 지출을 이걸 한 번에 바로 비용으로 털어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자산 손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발비 자산 손상. 그래서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회사가 VM20이 DPN 또 VM20이 PAD 요게 이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그 당뇨병 관련 그 신약 그 개발 물질인데 이 물질을 가지고 임상 3상을 쭉 진행을 해오면서 2019년도 초까지 한 702억 원을 개발비 자산으로 잡아놓았고 2019년 중에 또 개발비 이거 임상 비용 지출이 있어가지고 127억 원을 또 개발비 자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2019년 한 3분기쯤에 가서 뭐 9월달, 10월달 돼서 그때 임상 결과가 안 좋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법인하고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이 개발비가 손상된 걸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회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818억 원을 한 번에 개발비 손상 차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818억 원을 손익계산서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19년도에 법차손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헬릭스미스의 그 증권 신고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 회사는 장기 영업 손실에 의한 관리 종목 그 지정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예전에 더 공시할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기술 성장 기업 그 상장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연속해서 영업 손실을 내어도 관리 종목 지정에서 예외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영업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는 관리 종목 지정을 면제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개 연도 중에서 2개 연도에 법차손 비율 50% 초과 규정은 예외를 못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7일 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10월 6일 날 금융감독원이 야, 증권신고서 왜 이렇게 부실하니? 더 보강해. 투자 위험 이거 제대로 고지 안 된 것 같다, 너네들. 그러니까 이 회사가 10월 16일 날 증권신고서 를 정정을 해서 정정 신고한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느냐? 그 중에서 일부를 보면, 자, 이번 유상 증자 일정의 지연 연기로 연내 유증 대금 납입이 어려워질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이 앞에 발행했던 그 전환 사채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그 전환사채를 갚아야 될 의무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상환을 할 예정이야, 이렇게 이제 밝혀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뭐 신뢰도 뭐 평판 하락으로 주가가 나빠질 거고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거고 임상자금 운전자금 부족 또 차입금 만기 연장 거부당할 거고 상환 압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악의 경우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을 집어넣거든요. 사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내용들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좀 세게 씁니다. 예. 그래서 감독원도 이렇게 증권신고서 딱 들어오면 딱 보고 이 표현이 약하다든지 뭔가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바로 정정 요구, 이제 보강해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너네 회사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좀 적나라하게 강하게 쓰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 이것만 보면 그냥 회사 이제 당장 절단 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정정 신고서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다 그러면 높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 신고서를 또 빠꾸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통과돼야 되거든요. 연내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면 자꾸 빠꾸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강하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9월 17일 날 헬릭스미스가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공시했을 때 그때도 이미 법차손이 언급되었고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언급되었는데 매체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때 많은 기자들이 그 증권신고서를 봤을 터인데 별로 그냥 일상적인 증권신고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차 정정 요구가 들어가가지고 정정 신고서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유증 일정이 지연되거나 유증 연기되면 관리 종목 가는데 관리 종목 가게 되면 전환사채 우리 다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판 하락 주가 뭐 자금 조달 어렵고 뭐 심각한 유동성 위기 최악의 경우 매매 거래 정지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이런 말이 막 나오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초의 증권신고서에 없었던 내용이 이제 또 추가가 됐는데 자기들이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의 부실화에 따른 자산 손실 위험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증권신고서 정정 내용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팝펀딩 아시죠? 그죠? P2P의 최근에 그 사기 금융 거래로 문제가 됐던 그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를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DLS 같은 그 파생 상품도 가지고 있다고 정정신고서에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에서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한 37억 나 있고 지금 상환 연기 통지를 수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우리가 37억 원의 평가 손실이 났다고 회계 처리를 해놓았는데 이런 회계 처리 때문에 감리를 받을 수 있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너네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우리가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감리 결과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되면 바로 그 우리 쉽게 말하면 분식회계가 되는 거죠. 예. 뭐 고의냐 아니면 뭐 과실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징계 강도는 달라지겠지만 자 감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감리 결과 너네들이 고의를 가지고 이런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37억 원이 아니고 더 많이 평가 손실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너네들이 고의로 평가 손실 규모를 줄인 흔적이 있네 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감리를 받아서 최악의 경우 감리 결과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매매 거래 정지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상폐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매체들 입장에서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정정 공시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헬릭 스미스가 한 2,600억 원의 고위험 자산에 투자돼 있고 유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유증 실패하게 되면 회사가 뭐 쇼크를 받고 또 어떻게 이렇게 너네들이 이렇게 자금을 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기사들이 막 나오게 되고 또 주주들이 뭐 이런 기사를 보게 되니까 당연히 뭐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 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하한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조금 뭐 어제 약간 살짝 뭐 2만 원대 위로 살짝 올라왔다가 오늘 또 이제 또 조금 꺼졌는데 겨우겨우 이제 2만 원 선을 지키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금 헬릭 스미스가 처해 있는 이 정도 상황까지를 파악을 하고 이 다음 시간에 과연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유증은 될 것이냐 유증이 그러면 된다고 하면 관리 종목 지정은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냐 상폐로 갈 가능성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 계속 정정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은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폐하고 어떤 관련성을 가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1부를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2부 가가지고 잘 이해를 하시니까 1부 꼭 보시고 이 다음 시간에 2부에 더 충실하게 그 상폐 가능성,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 아,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제 아니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예.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